경남 하동의 지리산 칠불사를 다녀오기로 합니다. 아름다운 섬진강 길을 따라 풍광을 즐기며 달리다 보니 화개장터가 나옵니다. 근처의 숙소에서 하루를 묵은 뒤 아침에 계곡을 따라 조성된 쌍계사 벚꽃 십리길을 지나 20여 분 오르니 쌍계사 입구가 나옵니다. 칠불사는 지리산 반야봉 남쪽 쌍계사 북쪽 30리 거리에 있는 사찰입니다. 지리산 칠불사란 현판이 걸려있는 일주문이 서 있습니다. 칠불사는 언제 창건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락국 수로왕의 일구방자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가락국 수로왕에게 아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태자가 되고 두 명은 어머니인 호왕의 성씨를 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속세와 인연을 끊고 외삼촌인 장유보옥 화상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하여 가야산, 수도산, 와룡산, 구동산을 거쳐 칠불사에 정착하였습니다. 일심으로 정진한 지 6년 만에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였습니다. 김수로왕은 칠불의 스승이신 문수보살의 상주도량인 이곳에 대가람을 창건하고 불법을 크게 형하게 하였습니다. 신라 효공황대에는 담공산사가 아짜형의 2층 온돌방 형태로 축조한 벽안당 선실은 동국 제1도량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문수동자의 화연설화 등 많은 설화와 함께 무수한 도인을 배출하였습니다. 고려의 대선사인 청명화상을 비롯하여 조선 중종 때의 추월 조능선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조능선사는 벽송 지엄스님의 제자로서 용맹정진으로 큰 힘을 얻은 분입니다. 평생을 눕지 않고 밤중이 되면 돌을 짊어지고 수행하되 쌍계사까지 내려가서 육조 정상 탑전에 참배 발언하고 돌아오는 고행을 행함으로써 졸음을 쫓고 수행자가 통과해야 할 관문을 타파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석계가 남아있어 수행승들이 경종이 되고 있답니다. 칠불사는 선조 1년인 1568년 부유선사 그리고 순조 30년이 1830년 금담과 그 제자 대은이 중창하였습니다. 1949년 지리산 전투의 참화로 완전 소실되어 오랜 기간 재건되지 못하다가 1965년 이후 제월 통강 화상이 생각을 하다가 잿더미가 된 유적을 보고 중창 복원을 기약하며 발언하였다고 합니다. 1978년 이후 꾸준히 복원사업을 거쳐 오늘의 모습을 지닌 대가람이 되었습니다. 조금을 더 오르니 절마당에 동국 제1선원이란 현판이 크게 걸린 누각이 눈에 들어옵니다. 긴 계단을 올라 보설로 누각으로 향합니다. 누각을 우라진 입에 절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절마당 입구에서 정각들을 두루 조망해 봅니다. 왼쪽에는 칠불사의 대표적인 정각인 아짜방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준비하느라 보수 중입니다. 안타깝지만 20몇 년 전 이곳에 왔던 기억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신라 효공황대에 이르러 담공선사가 벽안당 선실을 아짜형의 2층 온돌방으로 축조하였답니다. 이것이 유명한 아짜방입니다. 아짜 모양으로 놓은 구들은 한번 불을 지피면 100일 동안 보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짜방은 길이 8m의 2층 온돌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 안 내부 퉁이와 앞뒤 가장자리 높은 곳에서는 좌선을 하고 십자형으로 된 낮은 곳에서는 좌선하다 다리를 풀었다고 합니다. 마당 정면에 있는 중심 정각인 대웅전으로 향합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 서가모니 불을 주불로 그 좌우에 협시보살로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상호가 같은데 손에 들고 있는 꽃송이의 모습으로 구분한답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데 지혜는 활짝 열려야 되므로 활짝 핀 꽃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동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은 행동은 보다 신중해야 하므로 반쯤 핀 꽃송이를 들고 있습니다. 법당 내의 삼전물상뿐만 아니라 삼전물 뒤의 후불탱과 옆벽의 신중탱도 모두 은행나무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경의 대승사 대웅전의 국보인 목각탱을 마주하는 듯 예사롭지 않아 설명을 들으니 세 명의 조각가가 참여하여 이들 목각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중 두 명은 작업이 끝난 후 스님이 되었고 한 분은 교수로 재직 중이랍니다. 대웅전을 나와 그 옆의 문수전으로 향합니다. 법당 안에는 지혜 제일의 문수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 칠불사가 문수보살이 화연한 곳이어서 문수보살을 모셔놓은 문수전이 있는 겁니다. 설선당은 강사로가 참선을 하는 곳입니다. 마당 안쪽에는 원웅각이란 현판이 걸려있는 종각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절마당을 둘러싸고 아담하게 배치된 정각들을 둘러보고 내려와 절을 나옵니다. 순례의 마지막으로 절에 들어오면서 지나친 영지를 보고자 합니다. 칠부사 명상의 길인 천비 연록길 옆에 있는 영지는 1세기경 시조 김수로왕 부부와 일곱 왕자의 전설이 서린 연못입니다.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허황후는 일곱 아들이 성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칠부사를 찾아가 만나기를 청하였답니다. 그러나 불법이 엄하여 사찰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몇 날을 기다린 허황후는 아들의 얼굴만이라도 보기를 청하자 일곱 아들은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사찰 앞에 있는 연못에 그림자를 비추어 어머니 마음을 위로했답니다. 그래서 칠불의 그림자가 비친 연못이라고 하여 이름을 영지라고 하였답니다. 크지 않은 조그만 동그란 연못 속에는 그 전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유롭게 금붕어들이 물속을 논일고 있습니다. 금붕어야, 너희들은 2000여 년 된 이곳의 전설을 알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명상의 길을 따라 일주문으로 내려옵니다.